얼마 전 구글의 최첨단 양자 칩 윌로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휘청였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안전한 암호화폐를 목표로 개발된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타이드코인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코인, 타이드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과연 이 코인, 진짜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타이드코인의 매력과 한계,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드코인. 이름부터 뭔가 거대한 조류를 떠올리게 하죠. 이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지만 기존 암호화폐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양자 저항성을 가진 암호화 기술 팔콘 512를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해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화폐의 보안을 깨뜨릴 수 있다는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타이드코인은 양자 시대에도 안전하다를 내세우며 개발된 코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코인의 모토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인에 투자를 하려면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코인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 기술적인 메커니즘은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성능이 어마어마하다 그 정도 알고, 그럼 팔콘 512는 도대체 뭘까요? 이 팔콘이라는 거는 알고리즘 이름입니다. 패스트 퓨리어 뭐뭐의 약자인데 NTRU라는 격자 기반 암호화 기법을 활용해서 만든 이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안전한 양자 내성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512는 보안 수준을 나타냅니다. 수학적으로는 격자 기반 암호화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격자 문제는 계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차원으로 갈수록 가능한 격자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조차도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잘 푸는 문제들은 주로 소인수 분해, RSA, ECD, SA 요거는 다 기존 암호화폐들의 알고리즘이죠. 이런 기존 암호화폐들의 알고리즘은 이 양자 알고리즘 중에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놈이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격자 기반 문제는 이런 쇼어 알고리즘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격자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양자 알고리즘은 아직 발견도 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아무튼 양자 컴퓨터가 발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격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 팔콘이 포함된 NIST 포스트 양자 암호화 후보군은 수많은 학계의 검증과 공격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까지 안전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팔콘은 양자 내성 암호화 중에서도 특히 보안성과 효율성의 균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타이드코인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드코인의 장점. 타이드코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기술력이죠. 미국 NIST 포스트 양자 암호화 표준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된 기술로 현재까지도 여러 검증을 통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타이드코인은 누구나 CPU만 있으면 채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고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타이드코인은 일반적인 컴퓨터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죠. 그렇다면 한계는 없을까요? 모든 코인이 장점만 있을 리는 없겠죠. 타이드코인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초기 단계라는 점이에요. 아직 대규모로 채택되거나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가능성에 투자하는 코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입니다. 타이드코인이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비슷한 목표를 가진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NIST에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크리스탈 카이버 같은 기술이죠. 크리스탈 카이버와 함께 크리스탈 딜리디움 그리고 스핀커스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은 이미 NIST에서 포스트 양자 암호화 표준 알고리즘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타이드코인이 갖고 있는 팔콘은 현재 추가 평가를 거쳐서 향후에 표준화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드코인이 흥미로운 이유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 기존 암호화폐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대중화되고 타이드코인이 그 기술을 시장에서 활용할 준비가 되느냐는 거겠죠. 자, 정리해봅시다. 타이드코인은 기술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타이드코인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코인이다. 당장 전 재산을 올인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소액 투자로 기술의 발전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죠. 여유가 되신다면 채굴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채굴 관련 영상은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타이드코인을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 코인은 기술과 미래를 보는 재미가 있는 법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양자 내성을 높여준다는 소문이 있으니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